이 아까 방금 말한 게 저 논리 좀 모순이 있는 게 곡간 안 된다면서요. 아, 그 뭐요? 당황했는데. 잘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네.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추론을 해봤을 때 수입료를 검색하는 사람을 잡아야지 그쵸. 된다. 여기 길목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글은. 이게 돈이 되는 거니까. 이 모호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마케팅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라. 올라. 자. 자. 지금 회사에 매출은 깔 수 있어요? 브랜드 블로그로만 네. 한 월 1억 정도? 근데 브랜드 블로그가 대행비가 안 나가니까 네. 그냥 수익으로 잡히죠. 이쯤 되면 네이버에 첩자 하나 씹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쨌든 모든 업종이 브랜드 블로그에 마케팅에 적합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디가 좀 적합한 거예요?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네. 정보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네. 가능한 것 같고요. 네. 너무 고가인 경우는 블로그 하나에서 결정되기는 힘들고 맞아. 구매를 결정하는 여러 단계 중에 하나가 블로그가 되게 돼요. 너무 그렇죠. 고가로 가게 되면은 시즌성 상품들 있잖아요. 네. 뭐 스키장이라거나 뭐 스노보드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거는 여름에 노출되는 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차라리 그 기간만 광고를 딱 켜가지고 더 파워링크나 이런 거 하시는 게 더 낫죠. 좀 잘 되는 업종은? 다른 선택지와의 차별성을 약간 스토리텔링이나 뭐 전문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거의 다 되게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군데 해보셨으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정확한 직업의 명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했을 때 가장 숫자가 많이 나왔던 거는 변호사 업종이었고 왜냐하면 변호사 마케팅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막 뭐부터 해야 될까 싶을 것 같은데 딱 두 가지거든요. 나를 승소시켜줄 실력을 갖고 있냐 이거랑 내 수입료를 바가지 씌우지 않을 양심 있는 변호사인가 이거 딱 두 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양심적인 부분을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로 저희가 변호사의 변호 철학이나 그 변호사가 왜 변호사가 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인생 스토리텔링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아까 방금 말한 게 저 논리 좀 모순이 있는 게 고가는 안 된다면서요. 아, 변호사 수입료는 약간 고가에 좀 속하잖아. 아, 그 뭐요? 당황했는데? 그 맞아요. 딱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네. 변호사 마케팅도 되게 여러 가지 단계를 두고 하는데 네. 검색 광고랑 막 되게 많은 게 있어요. 변호사 광고에도. 네네. 근데 저희가 어찌됐던가 최적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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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을 때 다 줄여서 블로그 마케팅만 남겨도 효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게 변호사, 의사, 세무사였어요. 그래서 그것만 일단 남긴 거고 네. 이게 아니라 다른 고가의 상품들은 네. 한 6단계 정도로 길목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징검다리처럼. 저희가 해봤는데 그거는 다른 단계를 빼버리면 효과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적화가 잘 안 돼서 저희가 많이 하진 못하고 네. 그런 그 전문 직종들은 다 빼고 블로그만 남겨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업종은 어디예요? 방금 말씀드린 시즌성이 있는 그런 업종들은 블로그라는 게 꾸준히 키워서 계속 어떤 경우의 수들에 계속 상향 수출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름에만 필요한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 겨울에만 필요한 손난로나 뭐 그 시즌이 딱 정해져 있는 뭐 제철 상품들 개학 아니면 개학 시즌은 필요하거나 뭐 기념일에만 필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딱 그 시즌에 폭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브랜드 블로그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장기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좋은 거지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딱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품에는 그렇게 맞지 않아요. 꾸준히 팔리는 것들을 하는 게 여기 좀 맞는 거네. 네. 그래서 또 코로나가 지금 있지만 네. 변호사 분들이 크게 타격을 많이 받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의 송사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블로그 마케팅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의 한계는 뭐예요? 이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블로그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대행사를 쓰면 다 성공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럼 실패하는 거 이유는 뭐예요?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담당자들이랑 미팅도 많이 하고 대표님들이랑 네. 미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가 별로 안 찾아보고 아... 그냥 자기가 이해도가 전혀 없는데 네네. 그냥 대행사 만나서 뭐 성공시켜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어... 대행사한테 갑자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자기는 잘 모르는데 오고 가는 대화가 의미가 네.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자기가 할 건데 네. 유튜브 로직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네. 유튜브 시장에 대한 전혀 이해도 없고 네. 뭐 내가 하려는 채널의 경쟁자에 대한 분석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네. 대행사 찾아가서 나 유튜브 채널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그 채널이 잘 될 가능성이 아예 없잖아요. 나도 좀 알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김 작가님 채널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첫 컷 편집을 다 본인이 직접 하시고 컨텐츠 기획도 진짜 꼼꼼히 그 베스트셀러 작가시다 보니까 컨텐츠 기획 사실 저는 질문지를 받아보잖아요. 네네네. 너무 분석이 잘 돼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제목이나 뭐 태그 다는 거나 저 처음에 만났을 때 네네. 얘기 나눴듯이 대행사 수준의 지식을 어느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1년 만에 이렇게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네.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목표도 없고 그냥 마케팅 하면은 요새 이게 막 좋다는데 이거 뭐 하면 얼마나 돼요? 성공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되게 좀 모호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1타 강사가 내 공부를 다 도와줄 수 없듯이 그쵸. 메타인지가 좀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학생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성공시켜야 되는 어떤 상품이 있거나 서비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본인이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함께 할 파트너를 찾아야 되지 네. 본인 일을 아예 대신해 줄 아니면은 뭐 알아서 해줄 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이제 변호사 쪽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는 저희가 지금 전국에 한 뭐 마흔 곳에서 50곳 사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저희는 한 업종만 하다 보니까 그 업종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여쭤봐요. 저희 실무자분들한테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가 그 지역에서 그 사건 분야의 랭킹 몇 위인지 말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랭킹을 알려면은 일단 그 변호사가 가진 셀링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되고 그 지역에서 같은 사건 분야를 처리하는 비슷한 선택지 라인에 있는 변호사들을 쫙 분석을 다 해서 그 중에서 의뢰인이 또 의뢰인의 심리가 있잖아요. 의뢰인의 심리에서 봤을 때 이 변호사가 이 비슷한 라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변호사를 몇 등으로 인지를 하게 될까? 이 등수를 높이려면은 또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자기가 블로그 마케팅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상위 노출을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업계에 대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컨셉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 네. 그 중에서 자기가 몇 등인지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올리려면은 상위 노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랭킹이 몇 등이 어떻게 알아요? 대강의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의뢰인 입장에서 지금 한 3년차, 4년차 정도의 저연차 변호사들이 개인사무소가 엄청 많은 지역이라고 치면은 그럼 여기서 판결문 개수도 비슷하고 뭐 다 무료 상담하고 있고 뭐 이런 비슷한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조건들 그런 거에 저희가 다 가중치를 두거든요. 저희만의 점수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 했을 때 의뢰인 입장에서 우리 변호사를 지금 몇 등 정도로 생각할까? 저희만의 그런 가설인 거죠, 사실. 블로그 마케팅인데 이건 사실 하위 개념이고 이 위에는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마케팅 실패한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상위 노출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게 그 상위 노출의 완전 상위 개념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간 온라인에서 뭔가를 찾아보는 사람의 길목에 갖다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원리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느 길목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이 길목에서 이걸 만났을 때 뭐라고 생각할지 거기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게 사실 먼저인 거죠. 뭐 변호사 키워드로 설명을 하면은 이혼 무료 상담이라는 게 있고 이혼 변호사 수임료라는 키워드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마케팅적으로 유효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혼 변호사 수임료겠네. 오, 이혼을 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평생을 같이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하고 네. 이혼을 결정을 한 상황이에요.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사실 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아 진짜 이혼하고 싶은데 네. 애랑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긴 힘들 것 같고 네. 생각하다가 변호사한테 무료로 상담이나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검색하는 게 이혼 무료 상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개 경쟁도로 하면은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거든. 검색량이 미친 듯이 더 많아요. 이혼 무료 상담이 더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혼을 할지 말지 모르는 사람들이 네. 변호사한테 무료로 상담이나 받아볼까 하는 그 니즈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이혼하는 비율은 정말 적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 남편 미울 때 많잖아요. 맞아, 그때 맞아. 진짜 그냥 변호사 만나서 무료로 상담받는데 얼마나 리스크가 적어요. 그냥 만나서 푸념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거나 안 그러면 이혼 소송 이혼을 가야지 변호사한테 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합의 이혼으로 끝나요. 합의 이혼 되면은 사실 변호사님한테는 별로 그게 없어요. 근데 이게 가다가 이혼 변호사 수임료로 가잖아요. 네. 이미 이혼을 확정하고 소송까지 확정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예요. 네. 근데 이게 엄청 경쟁도가 낮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추론을 해봤을 때 수임료를 검색하는 사람을 잡아야지 그쵸. 된다. 여기 길목에 서 있어야 된다. 우리의 글은 이게 돈이 되는 거니까. 이건 너무 쉬운 예시고 그러니까 많은 의사결정의 순간에서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한번 추론을 해봐요. 어느 길목에 서 있어야 될까.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그쵸. 내가 이혼하는 입장에서 이혼 무료 상담을 검색해보는 상황은 네. 무슨 상황일까? 아직 이혼 확실하지 않고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고 소송인지 합의인지도 생각 안 하고 있고 처음으로 변호사 만나서 무료로 상담이나 받아볼까 하는 상황이겠구나. 이 개념이 그거잖아요. 키워드 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혼 무료 상담이 훨씬 큰 개념인 키워드인 거지. 이혼 그 변호사 수임료는 정말 가장 끝에 있는 하위 카테고리니까 그건 진짜 연구 많이 해야 나오는 키워드 분류인데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속죠. 이혼 무료 상담을 잡으면 더 대표 키워드 같고 맞아, 노출이 맞아. 진짜 10배 20배 더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더 효과가 있다고 속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의뢰인 입장이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블로그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시켜야지 마케팅이 되잖아요. 맞아요. 자, 일단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 로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이버는 구글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사용자한테 유용한 웹문서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진화를 했어요. 네. 더 이상 예전에 뭔가 자기의 내수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유용한지 아닌지가 딱 네. 하나의 기준만 들라고 하면은 네. 이 웹문서가 사람들한테 유용하냐 아니냐 그리고 독립 배타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보거든요. 네.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짜집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블로거가 직접 작성한 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문서인가 이거거든요. 이 모호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만 뽑아보라고 하면은 그게 체류 시간이라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체류 시간 확인하시죠? 시청 지속 시간 같아요. 네, 시청 지속 시간인 거죠.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영상은 하나의 추론밖에 안 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많이 보는구나, 네네. 퀄리티 좋은 영상이구나. 네. 웹문서도 똑같아요. 웹문서 상의 체류 시간. 그게 곧 유튜브의 시청 지속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 웹문서에 사람들이 네. 얼마나 체류를 하냐로 비슷한 키워드에 수만 가지 웹문서가 있고 네. 그 수만 가지 웹문서는 체류 시간으로 쫙 랭킹이 세워질 거잖아요. 그걸로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면 편해요. 근데 그 아래 하위 개념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체류 시간이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글을 되게 길게 써. 체류 시간이 높을 거잖아요. 왜냐면 스크롤 내리 어쨌든 스크롤 내리는 걸로 어쨌든 네이버가 어쨌든 뭐 추적을 할 테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네. 사람들이 블로그 같은 웹문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몇 초일 것 같으세요? 10초? 거의 15초 정도 돼요. 오.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생각해보면은 뭐 네. 강남역 맛집 해가지고 뭐 들어갔다가 나오는 맞아, 시간이 맞아, 맞아. 그렇게 길지 않죠. 15초도 길어요 사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희가 이제 작성하는 문서의 체류 시간을 보면은 네. 거의 4분대에서 30분대가 나와요, 체류 시간이. 그러면은 그 블로그에 가서 네. 최소 3분에서 30분 정도 머물렀다는 뜻이잖아요. 네.
양질의 컨텐츠가 있었다는 거고 이해하실 수 있게 영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유튜브 영상 1시간짜리 찍는다고 체류시간이 많이 나올까? 시청자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더 안 나오죠. 유튜브 3분 넘어가면 다 나가요. 네, 다 나가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30분까지 있게 만들려면 중간중간 얼마나 많은 장치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공부가 되죠. 그런 장치는 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데?